제가 지입 전문 안 과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매니저 분의 인터뷰를 가져왔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 배송 매니저 일을 만 10년째 하고 있는 이명수라고 합니다. 특별하게 배송 일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몸을 많이 쓰더라도 하는 만큼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을 찾게 된 거죠. 뭐 앞으로도 뭐 한 5년 정도는 계속 할 생각이고, 좀 적게 들더라도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금씩 들어서 나르는 거는 뭐 나이 먹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얼마든지 뭐 의지만 있다면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차만 뭐 속속이지 않으면 뭐 차도 10년 동안 네. 하신 거가요? 그렇죠, 10년. 10년 동안 지금 한 차로 배송을 하고 계시고, 동주님들과의 사이는 괜찮으세요? 인사나 좀 시간 좀 되면은 점포에 가서 이게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, 어차피 저희도 서비스 업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배송만 딱 한다 생각하면은 좀 쉽지 않고, 같이 뭐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서 뭐 힘드셨겠네요 뭐 이런 한마디라도 하다 보면은 이제 점포랑 이렇게 친해지면은 점포들도 이제 저희가 어려울 때 많이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코스라는 게 조금씩 바뀌잖아요.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데만 간 건 아니고 한 몇 번 바뀌었는데, 제가 지금 가는 데는 한 3년 정도 됐거든요. 가면은 못 가게 무척구서는 커피 마시거나 뭐 그냥 네, 네. 에, 바쁜데도 꼭 거기만 가면은 이제 10분씩 얘기하고 가야 돼요. 그럼 끝으로 사장님이 이제 5년 동안 배송 일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포포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? 차만 5년 동안 잘 버텨주면은, 그래서 뭐 큰애는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니지만 작은 애가 이제 또 인재대학을 갔거든요. 그러니까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동안 뭐 큰 사고 없이 그런 게 뭐 목표고 그렇죠. 뭐. 끝으로 사장님의 포부로 마무리를 했고요.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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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제가 인터뷰를 나눈 배송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두 번째 연장자라고 합니다.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오랫동안 봐온 배송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좀 더 자세하게 지입일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생생하게 듣고 본 배송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배송 매니저님의 인터뷰를 가져올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